3일 만에 말리포 데크에 왔더니 금요일에는 상당히 많이 물이 썼었는데 간조였었는데 지금은 살이 때라서 그렇고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대략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네요. 3시간 정도 3일 동안 차이가 나네요. 어제는 파도가 좋아서 서핑을 많이 했더니 이제 몸이 약간 피곤하고 나른합니다. 일단 요가 하는 거를 뒤쪽에서 숭어도 뛰고 차차차 이 스텝이 어저께 서핑 딱 했잖아. 네. 이 스피드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잘 잡고 있다가 파도가 좀 약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파도가 원래 이렇게 쳐서 오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갑자기 부드럽게 되잖아. 그러면 스텝을 이렇게 밟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든지 해서 몸을 낮춰져 가면서 이게 당기지 않을 정도. 노즈가 당기면 그냥 끝이거든. 다른 상황에서는 당기지 않을 정도로 당길 때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니면은 여기 로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딱 봤을 때 앞에 딱 왔잖아. 근데 조금 늦은 거야. 왜냐면 이게 올라섰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기 전에 속도가 붙었을 때 이제 속도를 전해줘야 돼. 그래야 파도를 옆으로 타면서 이렇게 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도보다 속도가 작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대신 빠른데 이렇게 빠른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네.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실제로 서핑은 파도보다 속도가 더 빠르거든. 왜냐면 봐봐, 파도는 여기서 저기 가는데 10초가 걸리잖아. 여기서 저기 가면 한 4m라고 그러면 나는 서퍼는 잘 타면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가서 똑같은 타고 똑같은 10초야. 근데 두세 배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파도보다 속도가 빠른 거야. 대개로 사이드가 하면 거의 다 한번 이렇게 2교까지 하면 더 속도가 빠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관건이야. 이제 올라탔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피드를 낼 것인가. 스피드는 무조건 옆구리 째면 스피드는 무조건 나. 어제도 내가 이렇게 할 때 파들보드를 탈 때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파동 속도는 낮은데 조금 빠르다. 그거하고 같은 거지. 아직도 기가지.
보면은 서핑 영상 한국에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찾아나 보는데 예전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하지만 알아서 편한 동작으로 알아 생각나는 거 해. 몸이 너무 무거워. 다리가 팔이 기니까 잤네. 팔이 길어서 다. 조금만 해야지. 어제 그렇게 많이 타셨대? 다섯 번은 탄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영상 찍으면서 한 번 타고. 아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들어가서 무서웠어. 아 패들보드 타는 팀이 있었어. 여기까지 트럭으로 와가지고 파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조회 타고 그 다음에 회원들 왔는데 회원들과 둘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서핑 영상 또 하고 파도 좋아서 또 타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한다고 그래서 아니다 세 명 다들 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한다고 그래서 한데 파도가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예. 쉬었다 한다고 하고 또 타고 그리고 이제 해지고 또 타고 해지고 또 다시 응 그리고
또 한 명 와서 해주고 끝하고. 해주고 또 왔어요, 또. 아니, 해서 주고. 아. 강수 펴주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타고. 아니, 여섯 일곱 번 탔네. 너무 강세니 앉을 수가 없어.